안녕하세요. 대장학문 전문병원 대양병원의 대장학문외과 전문의 남수민입니다. 대장학문 질환으로 배변 활동이 불편하신 분들에게 식이섬유를 많이 드시라고 권유하는데요. 식이섬유가 무엇이며 왜 많이 먹어야 하는지 오늘 저와 함께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식이섬유는 우리가 먹는 식물성 혹은 동물성 식품 중에 몸에서 소화되지 않는 섬유소를 말합니다. 식이섬유는 소장에서 소화되지 않고 대장에 작용하는데 대변량을 증가시키고 대변을 부드럽게 하여 장 통과 시간을 단축시킵니다. 증가된 대장 내용물은 대장의 운동을 촉진하고 대장의 수분 흡수를 감소시키며 부피가 크면서 그 형태가 연하고 장내에서 통과되기 쉬운 형태의 대변을 만들게 합니다. 이러한 식이섬유의 역할은 변비를 호전시키고 치핵, 치열 등 항문 질환을 예방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또한 식이섬유는 비만 관련 장애와 여러 가지 대사 질환을 예방하고 치유하며 혈중 콜레스테롤 수치를 낮춥니다. 또한 대장암의 발생 위험성을 감소시키며 대장 개실 질환과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개선하기도 합니다. 게다가 장 속 독성 물질에 달라붙어 몸 밖으로 배출시키는 역할까지 하니 식이섬유는 건강한 장을 위해 꼭 필요한 식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식이섬유는 물에 잘 녹는 수용성과 물에 잘 녹지 않는 불용성 식이섬유로 나뉩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는 우리 몸속에서 물과 합쳐져 젤 같은 형태로 변하는데 이는 대변의 형태를 부드럽게 하여 장 내에서 움직임을 쉽게 합니다. 또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당분이나 콜레스테롤과 결합하여 혈액으로 흡수되는 것을 방지하여 대사성 질환을 예방하며 장내 미생물을 개선시켜 항암, 항염증 효과 등 인체에 유익한 효과를 가져옵니다. 이러한 수용성 식이섬유는 과일이나 야채, 해조류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물에 녹지 않는 식이섬유로 대장에서 수분을 흡수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기능은 대변의 부피를 증가시켜서 장 운동이 활발해지는 효과가 있습니다. 불용성 식이섬유는 고구마, 감자, 통곡물, 현미, 채소의 질긴 부분에 다량 함유되어 있습니다. 음식으로 충분한 양의 식이섬유를 섭취하기 위해서는 상당히 많은 양을 먹어야 하는데 이것은 현실적으로 쉽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식이섬유 보조식품을 섭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습니다. 식이섬유 보조식품을 복용하실 때는 주의하실 점이 있습니다. 바로 충분한 수분 섭취인데요. 식이섬유가 장내의 수분을 흡수하는 성질이 있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섭취하고 충분한 물을 섭취하지 않는 경우에는 오히려 변비 증상이 악화될 수 있으니 식이섬유는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6g 섬유소를 섭취할 경우 500ml 이상의 물을 섭취해야 하고 개인차에 따라 수분량 조절이 필요합니다. 한국인 영양소 섭취 기준에 따르면 하루에 성인 기준으로 남성 25g, 여성 20g 정도 섭취할 것을 권장하고 있습니다. 음식으로 치면 고구마에는 100g당 약 3g 정도의 식이섬유가, 사과 100g에는 2.4g, 브로콜리 100g에는 1.7g 정도의 식이섬유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수용성 식이섬유를 지나치게 섭취하게 되면 장내 유익균에 의해 발효되면서 가스가 생겨 그 압력으로 인해 복통을 유발하게 됩니다. 이럴 때에는 장내 가스 유발이 상대적으로 덜한 불용성 식이섬유 함량이 높은 견과류 등을 섭취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약처에서 건강기능식품으로 인정되어 있다면
다음과 같은 마크가 제품에 표시되어 있습니다. 이를 확인하고 구입하시는 게 도움이 됩니다.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이 높을수록 충분한 수분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한데, 수용성 식이섬유와 불용성 식이섬유의 비율 등은 표기되어 있지 않은 경우가 많기에 각 제품마다 적혀있는 복용 방법을 지켜서 복용하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이섬유와 체중 감량의 관계를 보는 많은 연구들을 찾아보면, 많은 연구에서 식이섬유가 체중 감소, 체지방량 감소, 그리고 BMI라고 하는 체질량 지수 감소에 영향을 미친다고 합니다. 또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대사질환 발생의 위험도 감소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리고 식이섬유 자체가 포만감을 주기 때문에 식이섬유를 섭취하면 식사량이 줄어들어 이 역시 체중 감량에 도움이 됩니다.